인터넷 강의 건축기사 및 산업기사에 관련된 시공 부분 강의입니다. 처음에 총론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 관리는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공의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시공의 계약 제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및 계약인데, 입찰이라는 것은 도급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계획, 건설 조직,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총론 관리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뭐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필수 단원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죠. 첫 번째 내용이 건축 시공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있어서는 공사 관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용어 설명도 나오고, 또 건축 생산의 3대 관리, 현대화 시공. 뒤에 보시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최근에 관련된 정보화 시공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데, 역시 잘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건축 생산의 3대 관리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필수적인 사항으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3대 관리가 뭐다, 4대 관리가 뭐다, 5대 관리가 뭐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리 부분은 생산 관리 그러면 상당히 시공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3대 관리 사항,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크게 나눠서 생산의 3대 관리를 목표가 되는 관리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죠. 목표가 되는 관리란 건축 생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건축비, 원가 관리인데, 돈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거를 원가 관리 혹은 회계 관리, 사업비 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공정을 관리해 주는 건데,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있는 공기를 준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목표에 있어서도 공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세 번째, 건축주의 요구 품질을 확실히 만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건설업체의 신용이라든지 공사의 질을 관리해 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를 목표가 되는 관리, 3대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대 관리에다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포함하는 것, 또 주변에 민원을 예방을 하고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 공사 현장에 있어서의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을 4대 관리, 이거를 5대 관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3대 관리, 4대 관리, 5대 관리. 이거는 잘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건축 시공의 현대화, 이거를 근대화 방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세 가지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시공의 현대화 방안에 있어서, 근대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초점이 있는데, 즉 생산성을 우리가 향상하겠다, 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혹은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하라되, 아까 원가 공정 품질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런 방안이 현대화 시공 방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PC화 하겠다. PC화한다는 것은 프리캐스트 혹은 프리패브리케이션화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공업화 생산 혹은 양산화 한다, 공업화 시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식 시공화 하겠다라는 거죠. 습식 공법을 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습식 공법을 지양하고 건식 시공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꼭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계화 시공을 한다든지 또 정보화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 시공 방안에 해당이 될수 있겠는데, 기계화한다,
그다음에 정보화 시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현대화 시공 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업화, 양산화, 또 건식공법화, 기계화, 정보화 시공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현대화 방안으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넷 강의와는 좀 달리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건축공사 관계자 거기에 따른 업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역시 시공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용어의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사 관계자가 감리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혹은 오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사 발주자에 해당이 되겠죠. 발주자 혹은 발주청, 발주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단 발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영을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도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즉 직영공사라는 것은 건축주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서 전체 공사 관리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직영한다. 다이렉트 매니지먼트 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수행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설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자라는 것은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방서를 작성하는 자, 작성자가 설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도면 시방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도면 시방서를 지도, 자문, 해설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설계자의 의무 혹은 업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대단히 간단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도면 시방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설계자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현실적으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지금 설계권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자에 해당이 된다. 또 이게 건축사 설계인 경우에는 감리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감리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자라는 것은 도면 시방서를 작성하는 자 정도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감리자의 의무에 대한 것은 잘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존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의 목적은 계약서라든지 혹은 도면,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것. 이게 감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기본적인 업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감리자 업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것들은 물론 CM도 관리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계약 제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관리자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공사 과장이라든지 혹은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기본 개념을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에 관련된 그런 업무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감리자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런 경우는 건설산업, 건설기술관리법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을 적용받게 되는데 따라서 감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 또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데 전부 다 감리자의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축기사에서 출제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그런 어떤 감리자의 업무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두시고요. 공사비 내역, 명세의 조사, 또
공사의 지시, 입회 검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것, 또 공사의 진도 파악, 즉 공정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공사비 지불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공사비 사정. 그래서 실제로 시공자가 제출한 그런 어떤 기성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